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오늘 필수굿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저도 이거를 제품을 받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사람의 손에 얼마나 가는지에 대한 기간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만큼 뭐 옆에가 뜨는지, 뭐 이게 얼만큼 무게가 괜찮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소고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할 시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나오고 나서 필수굿이 나와서 제가 이 점도를 보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아 이건 어떻겠다 저렇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얘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동영상을 제가 앞전에 찍었던 걸 올렸을 때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찍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미리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나서 아,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저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도 되게 열심히 써봤고 그동안 테스트도 해봤고 또 손님이 얼마나 가는 유지력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 이걸 사용을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이 지금 10년 넘게 익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초보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막내 선생님이 또 써보고 괜찮아야지 진짜 이게 괜찮은 게될수 있는데 일단의 이 평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조금 많이 이렇게 찐득해서 가쪽까지 싹다 바를 때 무른 것만큼 싹 스며들진 않기 때문에 붓터치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 말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익스텐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지금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것 말고는 사실 지금까지 유지력도 너무 괜찮고 그것 때문에 클레임도 지금 없고 확인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고 저희 막내 선생님께서 여기 선생님께서 3개월, 4개월 차밖에 안 됐거든요. 사용했을 때 저희 기존에 쓰던 베이스보다 바르기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큐티클 가까이 훨씬 더잘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모든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묽은 아이를 사용을 하면 그만큼의 또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고 이렇게 약간의 점도가 있는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다 만족시킬 수 있는 베이스 젤이나 클리어 젤, 뭐 칼라 젤 이런 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라방 이런 거를 보시고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이 우리 손님들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내가 조금의 약간의 단점을 감수하면서 이거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거를 보고 고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 다이아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보면 적은 양으로 많이 만들고 조금 사용해도 더 오래 가도록 하고 뭐 조금만 발라도 색깔이 발색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샤이니지 같은 경우도 조금만 해도 빛깔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되게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긴 설명이었지만 진짜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할 거는 얘를 속오프하고 그 다음에 연장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속오프하는 영상 제가 앞전에 했긴 했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퓨어로 이렇게 속오프를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퓨어로 상관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젤 리무버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되세요. 근데
퓨어는 사실 요즘 안 쓰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리무버 같은 경우는 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무버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저희 샵에서 쓰는 리무버를 이용해서 한번 속오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러프 스퀘어를 이용해서 일단 제가 프리퍼레이션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냥 지금 있는 손톱 바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털고 저희 뭐 요거 본더 바르셔도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사용하면 이렇게 다 벗겨졌겠어요. 그래서 이 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세워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잘려나가는 끝쪽만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뭐 큐티클 라인 원하시면 이렇게 발라주시기 되게 편해요. 얘는 정말 괜찮아요. 진짜 본더 치고 많이 상하지도 않고 유지력도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그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필속옷 제가 떠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떠서요. 앞쪽을 눌러서 일단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뚜껑에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더 훑어서 브러쉬를 꽉꽉 눌러가면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손님한테 바르실 때는 이렇게 원 코트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다섯 개를 바른다 그러면 다섯 개를 쭈루룩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살짝 그냥 셀프 레벨링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를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필속옷 써보시면은 열감이 진짜 적어요. 완전 저 손톱이 제가요 손톱이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정말 저는 손톱 발톱이 다 이렇게 얇아요 제가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런 모든 영양분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 젤을 많이 해서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뜨겁거든요. 어떠한 젤을 해도 뜨거운데, 필속옷은 손톱 가까이에 살짝 열이 왔다가 가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안 뜨거워요. 그래서 손님을 할 때도 이렇게 했다가 저희 핀큐어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만 돌려주고 끝에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각큐어가 되거든요. 다이아미에 나오는 베이직 실, 그 다음에 뭐 하드 논 와이프 탑 젤, 필속옷 이런 모든 애들이 되게 빨리 굳어요. 빨리 굳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해도 빨리 굳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고 그냥 큐어 바로 잠깐만 하고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50초 정도 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그냥 알콜로 닦았어요. 광택도 좋아요. 광택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필속옷이. 지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텐션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되게 잘 따라가요. 얘가 어느 정도 텐션이 있냐면 지금 제가 필속옷으로만 얘를 연장한 건데 이렇게 휘어요. 휘었다가 쓱 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고무줄 같은 애예요. 이렇게 쪼으면 이렇게 쪼았다가 쓱 하면 이렇게 지 혼자 징 하고 펴져요. 지금 제가 이거 연장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이 끝에 갈린 거는 제가 이제 일하다가 갈린 거고요. 이렇게 휘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또 이렇게 쓰면은 또 단단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구성이 있는 애예요, 얘가. 그냥 고무줄 같은 애란 말이에요. 두꺼운 고무줄 같은 애. 진짜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놀랬어요. 이게 폼지 막 끼워가지고 진짜 옆에 막 만들었거든요, 옆에. 그냥 폼지도 그냥 끼워가지고 옆에 막 이렇게 공간 있는데 그냥 막 채워넣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얘가 이렇게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갈아보시면은 딱 느껴지거든요. 지금 얘를 한번 이제 갈아보면 다른 젤들처럼 막 가루가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얘네들 가루가. 이 화이, 갈았을 때이 표면에 그냥 들러붙어 있어요. 이렇게 뚫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가 탄성이 있는 애예요. 갈아보면 알거든요. 갈면 착착착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애들은 되게 얘네들은 그좀 하드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탄성이 좋기 때문에 뭐 손톱이 너무 얇다든지 두껍다든지 뭐 물에 많이 담근다든지 이런 모든 거에 이제 가능한 거죠. 저희 핸드폰이 탁 떨어졌을 때안 깨지는 이유가 약간 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휨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유지력이 좋은 건 거예요. 지금 이거 엄지도 파츠를 그냥 막 올리고 스톤 이런 거 올리고 여기다가 그냥 필소굿으로 그냥 다 이렇게 메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어디 하나 뭐 찢어지고 이런 데 없이 진짜 막 여기는 제가 이제 화일 하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진짜 정말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탄성도 그렇고 너무 내구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를 장점을 들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찐득함? 이것 때문에 아,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눌러서 많이 펴 발라 주시면 되시고 다들 하시는 얘기가 받았을 때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쫀득거리지 않더라. 뭐 원장님이 아니, 저보고 이제 원장님이 붓이 박혀 있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는 정말 많이 굳어 있는 애인 줄 알았어. 이러는데 생각보다 안 그렇던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베이스도 요즘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만큼 또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을 해볼 건데 참 말이 많죠, 제가. 그래서 제가 되게 그게 길어요. 사설이 길어요.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젤 리무버를 지금 이렇게 빼서 자 얘를 이제 쌀 건데 시간을 누르면서 쌀게요. 자 시간 시작. 뭐 10분, 15분 두면 원래 다잘 녹아요. 5분만 해볼게요. 5분 뭐 아니면 난좀 빠른 편이야. 그러면은 뭐 10개 다 싸고 오면은 한 4분, 3분 안, 이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시간을 보고 얘를 한번 긁어내 볼게요. 저희는 좀 긁어내면서 이렇게 시술을 하거든요. 화일로 이렇게 갈아서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5분 될 때까지 한번 보고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연장을 해볼 건데 오늘 연장하는 것도 같이 보실 거거든요. 연장을 하실 때는 폼을 끼워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쪽을 너무 많이 파지 않고 약간 라운드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이제 에칭 내주시고요. 제가 하는 시술 방법이 모두 다 맞다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아요. 다들 시술하는 방법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 여러 가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냥 추천해드릴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면은 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기서 또다 보여드리기도 어려워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항상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스카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더를 가쪽으로 둘러서 다 발라주세요. 이제 연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원네일 그냥 이제 칼라 바르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소굿을 한번 발라주세요. 손톱을 보면 젖는 게 보이잖아요. 얘가 젖어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에칭 낸그 자리에
얘네들이 다 쏙쏙쏙쏙 스며들어 주는 게 그게 오래가는 포인트니까요. 그냥 얇게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큐어할게요. 자, 지금 3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 큐어만 하고 빠지고 쏙을 해볼게요. 자, 얘는 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닦아 놓고요. 자, 얘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자, 긁어내볼게요. 지금 한 번만 한 거예요, 저희가. 그죠? 한 번만 바른 거예요. 자, 요렇게 벗겨져서 나와요. 가루처럼. 얘를 벗길 때 산산조각 나는 애들은 거기에 하드 성분도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또뭐 제가 모르는 그런 성분들이 많겠지만, 걔네들은 좀 이렇게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연성이 없는 아이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끝에 제가 약간 그 본더를 사용했잖아요. 그 부분만 빼고는 지금 다 오프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손톱이 손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거거든요. 베이스. 자, 여기 보면은 손톱이 손상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베이스는 쏙 떨어진 거예요. 요렇게 오프가 되시는데 지금도 4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나서 떼면 더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나서 바로 뗐기 때문에 이게 3분 만에 되는 건데, 만약에 하고 나서 시술하고 한뭐한달 뒤에 쏙오프를 했다. 5분 있어도 떨어져요. 5분만 있어도 이렇게 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쏙오프가 될때 상하고 안 상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 매끄 중에요. 색깔이 이런 인디핑크색이 있어요. 이런 인디팽크는 어떠한 안료를 사용을 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색이 변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요만큼 자랐어요. 제가 한 열흘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옆에 떨어지는 거 싶어서 자꾸 이렇게 손톱을 집어넣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봐요. 근데 원래 이게 일주일 정도 되면은 색깔이 완전 변해 있어요. 하얗게. 근데 지금 약간 노랗기리 하거든요. 약간 노랗기리 하, 노, 노라, 서울 분들이 보시면 되게 웃겠다. 노랗기리.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노란기가 돌기는 한데, 아예 이 인디핑크 색깔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원래 이게 색깔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얗게 돼버려요. 탈색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속옷이 산도 적은 거예요. 산이 적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약간의 그런 찐득찐득함 이런 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좀, 아,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 단점이 별로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프처로 연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고, 폼을 재단을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연장할 때뭐 젤도 사용하시고 아크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젤 연장을 할때 사실 좀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필속옷이 있어서 하이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폼지가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기존에 있던 애고요.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새로 나온 거 정말 접착력 좋고 괜찮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라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자,
1번, 1번 애칭을 낸다. 2번, 필속옷을 바르기 전에 이제 본더를 바른다. 3번, 원네일에만 필속옷을 한번 도포한다. 자, 그 다음. 연장을 할 만큼의 길이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슈퍼 클리어 젤. 왜냐면 슈퍼 클리어 젤은 점도가 있고 얘는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속옷으로만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아이, 이렇게 휘어지는 아이를 가지고만 연장을 할 수는 없어요. 단단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모양도 만들어지면서 점도가 있으면서 단단한 아이로 얘를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발롱을 이용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예요. 오발롱을 이용해서 가로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이 제일 높아야 되기 때문에 손톱 가까이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스캅처, 요 클리어 스캅처 젤은 정말 하드 젤이지만 진짜 좋은 건 저는 버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도 한번 쫙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서 손톱이랑 붙을 수 있도록 길이를 만들어 주세요. 폼지에. 동그란 오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다 발라주고 나면 이 양을 손톱과 요 손톱 경계 사이, 스트레스 포인트도 잘 감싸주고, 그다음에 손톱이 꺼져 있는 이 부분도 잘 감싸줘서 옆에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 넣었습니다. 근데 그 되게 큐어 시간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잠깐만 하고 나와도 이렇게 바로 굳어요. 그래서 한번더 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나서 꺼진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채워주세요. 버블이 정말 많이 안 생겨요. 클리어 젤들 보면 버블 터트리다가 정말 일다 보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버블이 별로 안 생겨요. 그게 진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좋죠. 다른 거는 뭐, 유지력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버블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살짝만 발라줘서 또다시 넣습니다. 한번더 발라주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아이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이제 중간에 약간의 그런 울퉁불퉁함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금의 더 보강력을 위해서 이제 넣어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베이직실은 워낙에 얇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얘가 두께 자체도 많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또 사용하기에 또 편하고 또 빨리 큐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양을 조금만 많이 조금 약간 있게 약간 그냥 너무 얇게 바르지만 마시고 살짝만 발라서 셀프 레벨링이 살짝 되니까 핏램프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큐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굳었어요, 벌써. 그러면 이렇게 폼지에서 얘가 분리가 됩니다. 요 정도 두께를 만들어주면.
그럼 지금 저희는 이렇게 얘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 필소굿을 이용해서 왜 폼지를 뗐냐면 폼지를 떼고 얘를 보면 훨씬 더잘 보이거든요. 그죠? 모양을 보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필소굿을 이용해서 탄성이 있는 아이를 옆에 감싸줍니다. 그러면 밑에 하드의 그 단단함과 베이직 실의 단단함이 받쳐주고 위에는 탄성이 있는 아이로 함께 가기 때문에 훨씬 내구성이 좋은 아이로 변신하는 거죠. 그리고 필소굿은 셀프 레벨링이 되게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올려놓고 옆에서 봤을 때 하이 포인트를 이렇게 브러쉬로 만들어가면서 조절을 해주면 화일링을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투명도 되게 좋죠? 뜨겁나요? 아니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안 뜨거워요. 이렇게 두껍게 올려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기방기한 아이가 있나? 그런 다음 얘를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쉐입을 잡아줍니다. 원하는. 자, 소리 보이시죠? 밑에 하드젤과 베이직 실을 깔았기 때문에 이 밑에 갈리는 이 소리가 나요. 그죠? 그래서 약간 옆선 뚱뚱한 아이들만 좀 갈아주시고 연장을 하면 자, 보세요. 탄성은 있는데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자, 네. 이렇게 쳐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쳐도 위에 탄성이 얘네들 흡수를 다 먹어주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요. 여기 선생님이 좀잘 짓뜯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손톱에다가 일부러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 되게 편하게 빠르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매끈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뭐 화일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화일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갈리는 거 보이시죠? 얘가 막 그렇게 유리처럼 확확 갈리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나서 많이 두껍지만 않게 해주시면 여러 번 올려서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그냥 갈아가지고, 모양도 한번 다듬으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이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정말 어렵다는 포니젤로의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그라데이션, 왜 그렇게 어려워하실지 맞죠?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오고 그라데이션 하시는 분들이 꽤 요즘 많이 생기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옆에서 봤을 때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살롱에서 연장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하드논 와이프 탑젤이 진짜 너무 괜찮은 게 때가 많이 안 타요. 다른 건뭐 요즘 다 좋아요, 사실. 근데 때가 많이 안 타는 건 정말 장점인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건조를 해주고 하드논 와이프 탑젤
이용해서 탑을 발라줍니다. 엘라스틱을 쓰시고 나서 하드 노나이프 탑재를 바로 바르시면 그렇게 두 개를 바르면 더 단단하겠지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좀잘 깨져요. 단단한 애들끼리만 붙어 있어서 겉표면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단한 아이들끼리 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노나이프만 한번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되게 단단하니 얘가 참 이뻐 보이죠? 이렇게 클리어로만 이렇게 연장을 해놔도 되게 깔끔하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베이스 많이 주문 주세요,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